여기는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 1위 방파제입니다. 외항 테트라포드 중간 지점에서 지금 볼락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미끼 필드 스텝으로 활동 중인 이승기 씨입니다. 자, 우리 볼락 루어 낚시 취재를 나왔습니다. 네. 올 시즌 첫 취재고요. 자, 우리 볼락 루어 낚시라고 하면, 소프트 베이트인 지그헤드리그를 이제 기본 루어로 많이 쓰고 또 그 기본 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이승기 씨는 지금 하드 베이트 사용하고 있죠? 메탈 지그요? 네, 메탈 사용. 아, 예. 동해안에서는 한 2-3년 전부터 이 메탈 지그를 이용한 볼락 루어 낚시가 성행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은 지금 선상에서 좀 무거운 메탈 지그를 사용해서 뭐 낚싯배라든지 카약에서 이렇게 이제 깊은, 수심 깊은 곳에 있는 볼락을 노릴 때 메탈 지그를 쓰는데, 지금 여기 방파제거든요. 예, 예. 지그헤드리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메탈을 쓰는 게. 가벼운, 뭐, 무거운 쪽에, 깊은 쪽을 공략할 때는 오히려 뭐 좀 무거운 걸 사용하고 그렇게 좋긴 한데, 좀 단점으로는 리필구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고, 웜과 지그헤드하고 좀 틀리게, 그런, 대신에, 메탈이 주는, 액션이라 그럴까요? 그런 액션과 빗반사되는 게 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빛 반사를 좀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지버등을 좀 켜고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지버등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파제 가로등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 강사 1위 방파제 외항 같은 경우는 테트라포드 바로 뒤쪽에 보안등이 있어서 지버등을 지금 안 켜고도 지금 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수면에 빛이 바로 비치는 곳입니다. 자, 지금 동해남북권 저 올락 루어 낚시. 예, 적당한 메탈 지그는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수심 따라 틀리는데 지금 사용한 게 3g부터 9g까지 사용을 했는데 오늘 사용하고 계신 게요? 다 먹혔습니다. 먹기는 이제 지금은 요 몇 g짜리죠? 이거는 3g짜리고 방파제 가해나 이제 표층 부분을 노릴 지금. 아, 요게 지금 우리 이승기 씨가 지금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미끼에서 나온 제품이죠? 예, 다미끼. 아, 다미끼 요 제품명이 어떻게 되죠? 투온 지그 주니어라고. 예. 가장 큰 특징이 좀 보니까 기본적으로 트래블 훅이 있고 위에 싱글 훅이 어시스트 훅으로 지금 달려 있습니다. 네, 요거는 메가리하고 볼락을 같이 전용으로. 그리고 이제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틴셀리안을 길게 좀 이렇게 부착을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소형 메탈 지그를 이용한 워킹 볼락 루어 낚시. 실제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캐스팅을 했습니다. 지그헤드리그에 비해서 메탈 지그는 원투성이 우수합니다. 무게가 같은 지그헤드에 비해서 멀리 날아갑니다. 지금 폴링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셨죠? 폴링은 조금 떠있고 중간쯤에 있어서 한 3초 정도에서 3초 정도. 입체를 유도하기 위한 그 액션을 지금 리트리브를 주고. 액션을, 리트리브는 지금 계속 해본 결과 단순한 그냥 리트리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팀이 들어왔을 때 리트리브로 따지면 흑팀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리트리브를 하는 게 빠질 확률이 좀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신이 전달됐을 때 일부러 챔질을 하지 말고 계속 그 리트리브 상태를 유지해라 하는 게 오히려 흑팀 그렇죠.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일정한 속도로 스테디 리트리브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 지그가 가진 장점 중 하나가 간단하기 때문에 액션도 동작도 아주 심플하다는 겁니다. 자, 캐스팅을 했고 한 5초 정도 폴링을 시킨 후 낚싯대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주 느리게 리트리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락은 테트라포드 바로 앞까지 따라와서 입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비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볼락을 노리고 있습니다. 볼락 활성도에 따라서 이 효과적인 입질 유도 액션은 달라집니다. 자, 여기는 포항 시남구 호미곶면 강사 1위 방파제입니다. 자, 볼락이 메탈 지그를 물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시 캐스팅을 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후 지금 세 번째 캐스팅입니다. 3g 메탈 지그로 볼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마리가 옵니다. 예, 대휘임새로 봐서 아주 작은 시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먼 거리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예, 지금 보셨죠? 여기 한 16cm, 17cm 정도 되는 볼락입니다. 자, 요 정도 시야리 어떻게 보면, 포항권 초겨울에 초겨울 포항권 방파제에서 루어 낚시에 올라오는 평균 시야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잠시 와주십시오. 예. 자, 자, 제가 아이고, 예, 일단 또 계속해서 예 마리수를 꼭 좀 채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